진심이세요? 말 안 하고 데려갈까 했다마는 점잖은 자리에서 실수할까봐 미리 말해준 거야. 자, 가자. 어머니! 왜? 무슨 뜻으로 이러시는 거예요? 뜻은 무슨 뜻? 너 그럼 평생 혼자 살래? 잘 됐다, 야. 지풍 오빠 여자 데리고 들락거리는 거 얄미웠는데. 어딜 들락거려? 아파트요. 아이고, 그 바람둥이 녀석 또 시작이구나. 예예, 생각할 것도 없다. 가자. 가자니까. 너 어제 봤다는 거 확실해? 뭐? 여자? 확실하지 그럼. 나라한테 물어봐라. 가요, 어머니. 자, 보자. 오케이. 자, 어디 보자. 승희야, 네. 물 좀 더 뿌리고. 네. 됐어. 형! 나 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아, 그래라. 사장은 넌데 왜 나한테 허락을 받냐?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저... 형 저 혹시 나중에 형수님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 원망하지 말아요. 아, 난 갑순 누나 필순 누나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아, 어머님께서 자꾸만 그냥 무슨 얘기야? 확실해 봐. 입장은 뭐가 되라고? 걱정 마, 휘저을까 봐 그래. 아 참, 아, 형 꼴만 우습지. 아 이혼한 전체 선 보는 자리에, 아 그 뭐요 우습게. 알았어. 그럼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엄마 불러 나와. 불러내서. 불러오란 불러와. 알았어, 알았다고. 대신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. 네? 네? 알았어, 자식아. 어떻게 합석하셨네요? 어, 내가 사진을 봤잖아. 아, 왜 이렇게 늦었어? 아, 언니, 저... 그래? 형수님, 저... 잠깐만.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아 형 나한테 그러지 말라니까 진짜. 너 내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까불지 마. 예, 네, 알았습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아 참. 지풍이가 얘기 듣고 바로 떨지. 어머니 저 이제 큰일 났습니다. 네? 걱정하지 마. 남 교수께는 내가 잘 말씀드렸으니까. 저 교수님 제가 크게 실수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괜찮네. 뭐 자네가 또 소개해주면 되잖아. 자네 뭐 아는 여자 많다면서? 예, 알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오늘 제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. 가시죠. 예. 와. 한 번만 쳐도 알아듣는구만. 아, 얜 도대체 삐삐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? 이러다가 가발도 못 쓰고. 야, 우리 이러다 홈스테이 걸리면 어떡하지? 나가서 비행하면 되는 거지 뭐. 네, 이 머리로 나갔다가 객실장이 그냥 가만두겠다. 접어주겠지. 야, 아무리 홈스테이 걸려 나갔는데 머리 가지고 뭐래겠니? 아, 우민수 얘는 왜 전화도 못 한대니? 오는 중이겠지. 삐삐 친 지 한 시간이나 지났잖아.
정말 도대체 오는 거야 마는 거야. 아이고 간다고 가. 아이고 야 정소라. 야 내가 잠들었었나? 내려 내려. 여기서 내리라고?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애가 입 벌리고 잠자는 거야. 어? 침 봐라 이거. 어? 아이고. 아 내려? 너 제정신이니? 안 내려? 고맙다. 이런 경험 처음이야. 문 닫아! 데리고 살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꽤 이쁘네. 치, 막상 남의 여자 된다 싶으니까 아까웠나 보지? 확 다시 데리고 살아버려. 어제 누구 여자 집에 왔다 갔어요? 왔거나 말거나. 에, 김밥도 안 싸주고 왜들 그래요? 그러는 당신 알았으면 좀 싸주지 그랬어. 알았으면 싸줬지. 나라랑 둘이 부지런히 또 전화하는 것 같더니만 엉뚱한 정보만 빼내고 사생들 얘기는 안 했나? 아니 엉뚱한 정보라니? 뭐 여자 얘기? 애 데리고 치사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. 창피한 줄 알아야지. 누가 할 소리. 창피하게 내가 애들한테 그런 거나 물어볼 것 같아요? 아 그럼 누가 그래? 용미가 그럽디다. 당신 집에 수도 없이 여자들이 들락거린다고. 그래서 홧김에 선보로 나왔나 보지? 어머, 아 그게 왜 홧김이에요? 홧김에 결혼한 사람도 다 있나? 결혼? 그럼 결혼하려고 선보지, 취직하려고 선보나? 오, 결혼 해 하셔. 애들이 좋아하겠다, 지 엄마 결혼한다면. 그렇잖아, 새 아빠 생기는 건데. 걱정 마시오, 당분간 그런 일 없을 테니까. 어딜 가? 과천. 같이 가면 되겠네. 아니, 아니 왜 이래요? 어? 어? 아니, 아 정말 왜 이래요? 운전 좀 살살해. 아, 왜 마누라처럼 잔소리야? 당신 내 마누라야. 이혼한 마누라하고 데이트하니까 기분 난다, 야. 우리 자주자주 만나서 데이트 좀 하자, 어? 하는 거야? 추워 죽겠는데. 아, 어, 온다! 가자! 야, 오민사! 너 지금 몇 시야? 아, 이거! 미안. 하여간 나 다녀와서 봐. 내가 하와이 우소, 어? 야자수 나 우리 뒤 관을 짜올 테니까. 알았어, 자, 미안. 어, 짜증나 정말! 자, 다녀오세요, 자! 말푼 수더러 되는 일이 없대더니 넌 왜 하필 홈스탠바이 불려서 나가느니 어쩌니 해서 기분이 그렇더라고. 묘하게도 윙윙윙윙 비행기 엔진 소리가 머릿속을 울리는 게 꼭 불려나갈 것 같더라니까. 그나저나 너 단발령은 어쩐대니? 하늘에 맡기자고. 스튜어디스답게. 네, 미용실에 단골이 났어요.
밑에 빈자리 보이나요? 그대 아직도 내 마음 모르나요?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보고픈 사람 내 곁으로 데려다 주 you